네, 안녕하세요. 아, 이제 시대가 급변하면서 의학적으로도 원인 규명할 수 없는 증상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렇죠. 혹시 이렇게 지내시다 보면 경험담 좀 있으시나요? 아, 경험담? 뭐, 과학적으로 판명되지 않은? 우리는 그런 게 많죠. 굉장히 많죠. 네. 얼마 전에도 우리 신도님 중에, 자제분이, 뭐, 어느 조상이 6.25 때인지 일제시대인지 끌려가서 죽은 조상이 있다고. 근데 사실 저도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. 그런데 갑자기 꽉 하고 넘어갔어요. 넘어가고 기도가 있는데 일 끝나고 기도를 가 있는데 연락이 왔어요. 응급실에 계신다고, 가신다고. 왜 빨리 그러신 거예요? 집어달라고. 모르겠는데 하고 있대요. 막 흰자가 보이고 막 구토하면서 막 어떻게 보면 발작 증상이 난 거죠. 그래갖고 기도를 해보니까 또 우리 그 신도님도 와주길 바라고 그래서 또 가봐야 될것 같은 거예요. 그래서 기도를 얼른 마치고 그쪽으로 이동을 했어요. 이동을 했는데 참 신기하게 응급실에는 그 입구에서 보호자 한명 외에는 못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. 네, 대학병원 못 들어갑니다. 그죠? 티켓을 대학병원이니까. 그쵸? 착용해야 됩니다. 그, 7층. 네, 출입증을 착용을 해야 되니까. 근데 제가 그쪽으로 딱 가니까 거기 입구에 앉아 계시던 분이 갑자기 일어나서 저쪽으로 가시더라고요. 우리는 당연히 들어가는 줄 알고 또 어떤 응급실은 안에서 열어줘야지 들어갈 수 있어요. 근데 여기는 이거를 터치를 누르니까 들어가게 돼 있더라고요. 그래갖고 자연적으로 막 들어갔거든요. 근데 그 전에도 의식이 없던 분이 갑자기 제가 들어가고 한 5분 정도 있다가 정신이 돌아왔어요. 그거는 그 귀신도 알아달라는 거예요. 응. 내가 이렇게 누구누구다. 그러니까 나를 좀 풀어다오. 이런 걸로. 그래서 조금 많이 놀란 적이 있어요. 그랬기 때문에 우리 쪽에 미스터리한 부분도 많아요. 오늘도 갑자기 그냥 피부가 굉장히 고운 분이거든요. 예. 고운 분인데 아, 여자분이신가요? 네. 얼굴빛이 황달색이 돼 갖고 온 거예요. 아니, 어디 아픈 것 같지는 않은데 얼굴이 갑자기 황색으로 변했다. 그러니까 병원에 가봐라 그랬더니 병원에 갔더니 큰 변명 없이 적혈구가 문제라는 거예요. 그분은 몇년 전에도 병원을 갔는데 척추에 구멍이 송송송송송 막나 있어갖고 이 절대 걸어 다녀서는 안 되는 사람이래요. 그런데 의사가 보고 놀라더라는 거예요. 걸어 다닐 수 있는 그 자체가 이 사람은 멀쩡한데.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 과학적으로 판명되지 않는 미스터리라는 거죠. 미스터리죠. 네. 샤머니즘만 가능한 우리들만의 알수 있는 세계. 어떻게 보면 귀신병이라고 하기도 하고 귀신병이 왜 귀신병이에요? 금방 아팠다가 금방 안 아팠다가 그게 귀신병이거든요. 근데 원인을 오늘 찾았어요. 기도를 같이 가서 거기서 했는데 본인이 생전 생각지도 않던 그런 분이 스쳐서 근데 또 순간 저한테 실려서 저도 약간의 미친 짓을 하기는 했지만 좀 그런 것들이 우리도 신을 모시고 가고 귀신을 빼고 어떻게 보면 귀신을 치우고 이러는 직업이지만 순간순간 저희도 섬뜩할 때가 있고요. 순간순간 그것도 우리 자신도 좀 미스터리라고 느낄 때가 있고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. 과학적으로 판명되지 않는. 아, 그럼 선생님, 그런 신병에 걸리면, 네. 혹시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, 조상님들이 그걸 도와주시나요? 조상에서 만질 수도 있고요. 또 조상에서 많이 챙기기도 하는 자손도 있고 조상에서 많이 어루만지는 자손도 있고 또 조상에서 해결이 못하면
신명에서, 천지신명에서 해결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. 그러면은 의학적으로 치료할 수 없는 건 이쪽 신세계 쪽에 의뢰해서 치료를 많이 하시나 봐요? 저희는 그런 거를 토대로 또 많이 귀신을 빼기도 하고 또 병꽃도 하기도 하고. 아니면 네. 빙의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죠? 빙의와 네. 그런 거는 또 틀려요. 빙의는 네. 또 다른 무언의 일체가 접신이 돼서 자기도 모르게 그것도 귀신이지 않습니까? 그것도 귀신의 일병이지 병이지만 네. 이거는 뭐 병원에 가면 스트레스라는데 나는 안 아프고 빙의도 물론 같은 역할을 하기는 해요. 네. 하지만 빙의는 말 그대로 무언가가 접신이 돼서 네. 나도 모르게 다른 행동을 막 하는 게 그건 빙의고 이거는 빙의의 일종이긴 한데 이건 병으로 와닿는 거고 네. 신병일 수도 있고 근데 잘하면 신까지는 안 받게 하겠더라고요. 선생님 오늘 소중한 말씀 너무 감사했습니다. 오늘 하루 고생하셨고요. 오늘 멀리까지 다녀오셨다는데 편안한 밤 되십시오. 수고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